봄철 제철 음식인 두둑을 채취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전달하겠습니다. 다듬을 때 굵기를 분류하셔야 두릅의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두릅의 크기에 따라 물의 온도에 따라 두릅의 신선한 맛이 달라집니다. 두릅의 상체 부분이 두터우니 먼저 넣고 데쳐주세요. 상체가 충분히 데쳐져야 합니다. 그곳에는 작은 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다 데쳐진 두릅은 가지런히 하여 물을 넣어서 냉동 보관하셔야 두릅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야채는 날 걸로 드시면 렉틴이라는 독성이 우리의 잇몸과 위염을 유발하며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 혈관염을 유발합니다. 그래서 날채소와 육회 등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차는 완전한 식품입니다.